노아 여름 쇼케이스의 날짜를 예측해보자. 2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년이네요. 23년도 여름에 제가 이런 막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이때 23년도 여름에 예측하기로는 24일. 근데 23년 여름 로아온 썸머가 24일 했네요. 24일 진짜 제일 늦게 할 것 같다. 이게 이때쯤이면 제일 늦게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죠? 근들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 여름 로아온 오프라인 유저 방청 쇼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재학이 형을 좀 이제 프로파일링을 조금 해서 재학이 형의 심층 분석을 조금 표정 심층 분석을 했을 때 둘 중 하나예요.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이 됐고 쌓아져서 이제 보여주고 싶다. 이 기대하는 3차각성 그리고 아크 패시브 증명하고 싶다. 이 디렉터로서의 금강선 디렉터가 아닌 전작 디렉터로서의 여름 쇼케이스 첫걸음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 예전에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윈터 쇼케이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제약 왈 이렇게 채팅이 아니라 사람들 얼굴 보면서 대화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유저분들 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걸 보아 전제약 디렉터는 유저 초청 쇼케이스를 열게 될 가능성이 꽤나 아마 이거는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 해도 이건 아마 뭐 티켓팅이라든지 아니면 랜덤 추첨이겠지. 자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나 짤방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 막 앉아있고 스크린에다가 올 여름 업데이트 빅뱅 뭐 이런 거 아 혹은 또 5차 전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나 크게 이제 자막 띄워준 다음에 막 스킬 보여주고 유저들 이제 리액션 보고 그런 것처럼 로스트아크도 3차 각성 뭐 초각성 뭐 아크 패시브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띄워주고 나서 스킬 시연 전직업에 대한 스킬 시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연출적 쇼케이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업데이트가 사실상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2.5예요 이번 여름은 로스트아크의 2.5입니다 시즌2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엄청 크죠. 3차 각성 플러스 뭐 3차 각성은 뭐 초각성이죠. 초각성 플러스 아크 패시브 이거 두 개만 해도 사실 커요. 직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규 직업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26개 직업 뭐 이제 각인까지 더하면은 뭐 50개 직업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초각성과 아크 패시브에 대해 관련된 어떤 업데이트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근데 진짜 제가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 작년 겨울 기간부터 초각성이 공개된 기간 좀 쳐가지고 작년 한 10월달부터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거의 반년쯤 됐나? 반년쯤 좀 더 됐죠? 한 7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모든 직업에 관련돼서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다 각각의 직업이 의심 없이 퀄리티 있게? 이게 가능했을까? 약간 의심이 좀 돼요. 왜냐면은 너무나 그 이게 좀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퀄리티를 각각의 직업에 다 진짜 개쩔게 잘 만들어서 낼 수 있을까?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크게 되면 될수록 재학이 형은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저들이 내려치기를 많이 할수록 이 기대치를 올려주면서 뭔가 좀 폭발시킬 수 있거든. 우리가 의심이 많이 되면 될수록 반전으로 오는 이 기대 아무리 봐도 개쩌는 거 하나 올 것 같은 느낌. 26개 직업 동시 출시하면서 업데이트 플러스 연출 공개까지 하면 이번에 또 이제 역대급입니다 말 나올 수 있지. 아마 스마일게트 RPG 로스트아크 팀은 크런치 걸려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이 일단은 애당초 여름이 이게 솔플레이드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내겠다고 한 게 이거잖아요. 초각성의 아크패시브의 솔플레이드.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상 있잖아요. 이론상 현재 이거 깔려있는 것들만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퀄리티 있게 잘 나왔다. 이론상? 로스트아크 여름에는 겁나 흥한다는 거죠. 여론이 이 컨텐츠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로스트아크는 여름 시즌 2.5 제2의 전성기를 또 맞이할 수 있겠지. 만약에 다 성공시키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각인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이제는 불편한 성장 시스템 완화 개편, 뭐 전부 다 포함이에요. 각인, 뭐 특성, 초월, 엘릭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과 플러스 울트라 슈퍼 모코코 익스. 많이들 예상하기로 1600을 예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울트라 슈퍼 모코코 익스는 뭐 가명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울트라 슈퍼 모코코 익스를 출시하면서 이 각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소화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들었던 힌트가 있었어요, 여기 안에서. 그게 뭐였냐면, 직업 각인을, 이게 직업 각인 변경에 있어서 간소화? 인데, 사실 알고 있는 유저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은 알고 있어요. 직업 각인만 바꾸는 게 편해져 봤자, 직업 각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딸려오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전설 각인을 다 배우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유가 뭐야? 각인만 변경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뽑은 사람들은 그 각인 포인트도 신경 써야 되고, 특성도 바뀌어야 되고, 보석도 바뀌어야 되고, 유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디렉터가 직업 각인 변경에 있어서 이걸 간편화시킨다, 간편화시킨다는 말에 이것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간편화가 된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진짜 지금 아이스팽이 아니면, 사실 지금 각인 변경할 때나 아니면 새로 신규 각인 세팅할 때 아이스팽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이제는 아이스팽을 안 써도 되는 어떤 간편화된, 간소화된, 완화된 어떤 시스템이 좀 개편을 해가지고 이번 여름에 출시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냥 각인 포인트라는 거를 뭐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돌이라든지 뭐 전설 각인을 배웠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포인트로 환산해서 각인 포인트, 각인 세팅에다가 포인트만 투자해서 레벨업 뭐 할 수 있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각인 총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딱딱 해가지고 각인을 세팅한다든지. 그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도 되게 눈에 보이긴 한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다 예상이고. 일단 제가 디렉터였으면은 예전처럼 쇼케이스 크게 열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되게 크지 않을까, 이상하게 뭔가 좀 신기하게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 맞네, 이것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 효과가 변경? 사멸 삭제가 확정이었나요? 확정이었어요? 악몽이랑 갈망 세트도 손본다고 했던 것 같죠? 맞죠. 저도 기억하는 게 이 세트 효과 변경을 왠지 이런 느낌 나요. 저는 이번에 서포터 분들도 세트 옵션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갈망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갈망 세트 옵션에서 가져가는 게 반드시 서포터가 껴야 되는 갈망 옵션이 뭐예요? 왜 이것 때문에, 왜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돼? 공이속 있잖아요, 공이속. 요거 그냥 전 캐릭에 그냥 부여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캐릭에 그냥 갈망 옵션만큼 부여하고요, 서포터는 갈망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세트 효과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올 것 같아요. 사멸도 사라지는 것처럼 기본 공인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갈망 없는 전설 구간에는 공인속 10% 장비에 그냥 붙어있습니다. 그게 일정 구간일지 아니면 그냥 기본 공인속에다가 그냥 그만큼을 더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 이건 교복 수준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갈망이거든요, 서포터. 사실 맞잖아요. 지금 서포터 갈망 세트 인간 패시브잖아요. 인간 패시브.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제 묻혀줘야 되고. 베이모스 할 때 봐봐. 솔직히 베이모스 할 때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웃겼어요, 그게. 갈망 묻혀주겠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갈망 세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손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뭐 로아온 어느 정도로 큼지막한지 여러분들 감은 좀 잡히시죠? 여름에 진짜 로아온은 정말 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근들갑이 아니에요. 그냥 클 거예요. 비숙이 이제 아, 저 아무튼 뭐 여름 로스타크 좀 요약할게요. 정리. 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비숙이라 그랬잖아요. 여름에 있잖아, 이때 비수기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름을 공짜로 즐깁니다. 아, 열심히도 아니야. 비수기 때 그냥 카드만 돌린 사람들이 여름에 웃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슬슬 달리면서 열심히 좀 쌓아나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